2호의 장미 정원 친구 2호입니다. 오늘은 2호원의 정원에 있는 장미 품종 한 품종 한 품종을 그 이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.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글란틴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알 겁니다. Save the Children이라고. 아마 겨울에 우리가 아동들에게 모자 떠줬던 아마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. 이 여성분이신데요. 이 자료는 Save the Children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이분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네요. 우리에게는 단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그 아이가 어느 나라이건 어떤 종교를 가졌건 상관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Save the Children 창립자 에글란틴 잽. 아마 지금 100년 역사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도 할 텐데요.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이 장미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비전은 우리는 모든 아동의 생존, 보호,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. 사명은 우리는 세상의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. 이 에글란티는 저는 제 작업실 앞에 심겨져 놨습니다. 이렇게요. 여기에는 몇 가지 장미가 더 있는데요. 피는 순서대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글란틴 장미는 이렇게 관목 장미로 현재 키워지고 있습니다. 여기 부분까지 대략 한 1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꽃이 한참 이제 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꽃은 이미 좀 펴서 이제 막 제가 건들기만 해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그 찍었던 요 장미가 지금 한참 개화를 해서 예쁜 화형을 가지고 있죠. 아름답지 않습니까? 향 제가 한번 잠깐 맡아볼게요. 향이 아주 뭐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되게 섬세한 그런 향을 가졌다 할까요? 향이 나름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건 약간 피기 전에 지금 모습이고요. 또그 전에 피기 전에 모습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송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덩달아 같이 피고 있기 때문에요. 몇 송이 필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정도 되네요. 여기는 여섯 개까지는 안 되는데, 하나, 둘, 셋. 이쪽에도 세 개. 거의 세개 내지 네개 정도에 모여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. 이건 두 개고요. 키는 지금 한 1m 정도 되어지고요.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장미 심을 때이 폭은 지금 한 60, 70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그 옆에도 장미가 있는데요. 보통 제가 보니까 한 1m 이상은 띄워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러시안 세이지를 지금 심어놨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장미를 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다른 작물들을 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경관이 장미가 없을 때 또는 장미가 있더라도 다른 꽃들이랑 어우러져서 멋진 경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강목 장미는 제가 한 1m 정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에글란틴에 대한 장미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. 기회 되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장미의 품종들을 찾아가서 심는 것도 장미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.